전하, 인가 복비는 금수 같은 자들에게 유린당할 유일한 피해자이옵니다. 그렇다 해도 죄를 사할 순 없사옵니다. 회임까지 한 사실을 숨기고 혼인한 죄 결코 가볍지 않사옵니다. 박아생에게 묻겠다. 예, 전하. 처가 혼전에 회임한 사실을 알고 있었더냐? 부끄럽사오나 소신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뭐라? 하면 이는 명백한 사기 혼인이고 심각한 범죄가 아니냐? 격간당한 것이 소인의 뜻이 아니었던 것처럼 혼인 역시 소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전하. 하면 어찌하여 혼인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냐? 여기는 대가에 급제하고 중앙관서에 재직하고 있는 인재 중에 인재니라. 복비 너를 배필로 맞이하고 싶다는구나. 일전에 내 집 앞에서 널 보고 한눈에 반했다지 뭐냐. 복비 너는 참 복도 많구나. 우리 가문하고는 비교도 안 돼 명문가 자제니라. 아니, 명문가 아니라 왕가의 자제라도 그렇죠. 일륜지 대사입니다. 헌데 어물전에 생선 사러 오듯이 와서는 뭐요?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참 제 불찰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면 내 일간 소식 전하겠네. 복비야, 이번에도 안 된다고 할 참이냐? 숙부님, 전 혼인할 수 없습니다. 또 왜 그러는 것이야? 이것이 정녕 네 아버지의 뜻이겠느냐? 저는... 복비는 제 여인입니다. 무슨 헛소리야? 누이가 시집간다니 서운해서. 복비하고 저는 정을 통한 사이입니다. 뭐라? 아니요. 저는... 오라버니에게 겁간을 당했습니다. 왜? 이놈이 이겼다, 이놈이! 호연아! 호연아, 괜찮니? 내 일전에 복배에게 이런 일이 들었지만 차마 이 정도일 줄 몰랐어. 내 당장 관에 가서 발구하겠소. 안 됩니다! 발구라니요? 그럼 우리 어연이 죽습니다. 죽을 짓을 했으면 마땅히 죽어야지! 알려줘봐야 가문 망신이지 않습니까? 그거 무서워서 저 짐승 같은 놈의 죄를 덮을 수는 없어! 안 됩니다! 다 묻어버리고 복비 혼인시키시죠. 놓치기 아까운 명문가라면서요. 그런 가문하고 연을 맺으면 두루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회임을 했습니다. 뭐라? 너 지금 뭐라 했느냐? 아이를 가졌다고요. 오라버니 아이를요. 뭐라? 네, 이놈! 우리 어연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떼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제가 말끔히 잘 해결하겠습니다. 예, 형님이 그냥 첩 하나 잘못 때려가지고 온 집안이 동맥박살인 거야 그냥. 오빈아, 그 애 당장 떼버리고 혼사 준비나 해.
낙태약이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숙부와 서모는 태아를 유산시키고 혼인을 강행하기로 뜻을 모았고 복비에게는 이를 거역할 힘이 없었다. 난 참으로 복이 많은 사내인가 보. 부인처럼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을 배필로 맞았으니 말이오. 죽는 날까지 마음을 다해 사방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결국 복비는 박아생과 혼인을 했다. 부인, 왜 나와 계시오? 그냥 바람도 쐴 겸 서방님도 기다리고요. 부인이 복덩이이긴 한가 보. 내 오늘 승급을 했어. 지서산 군사를 제수돼 오늘 임지로 떠나야. 예? 오늘이요? 그렇소. 일단 짐은... 서첩은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부인? 같이 가지 않겠다는 것이요. 몇 달만 말미를 주십시오, 서방님. 이유가 무엇이요? 본래 어지럼증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 중해졌습니다. 소첩은 회복하는 대로 내려가겠습니다. 안 될 말이요. 편찮은 부인을 두고 혼자 갈 수는 없소. 부인이 가지 않겠다면 나도 가지 않을 것이요. 서방님... 정신이 두어. 서방님, 아무래도 이 몸으로 무리일 듯합니다. 서방님 먼저 내려가시지요. 내가 관직을 포기하는 한 있더라도 부인을 혼자 두진 않을 것이오. 요건을 불러올 테니 잠시만 기다리시오. 아씨, 이를 어째요? 의원이 진맥을 하면 알게 될 텐데. 아씨, 차라리 몸을 빨리 피하셔요. 복비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박아생이 없는 틈을 타 달아난 복비. 그런데 대체 그 몸으로 어딜? 너는 금방을 사차치 뒤져보거라. 난 가나로 가서 도움을 청할 것이다. 예, 나리. 복비야, 너 보내고 나 살아도 산 게 아니었어. 제발 나랑 돌아가자, 어? 오라버니. 그래, 복비야. 나 오라버니 죽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도 죽어버릴까 했지만 그랬다면 이 아이도 세상을 보지 못했겠죠. 아이? 내 아이? 아이?
내 아이? 낙태 안 시켰구나. 애를 어떻게 지워? 그건 살인이야.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멀리 가서 애 낳고 잘 살자. 응? 봐, 돈도 있어. 아니요, 이 아이 낳는 대로 친정에 맡기고 남은 인생 서방님 모시면서 속죄하며 살 거예요. 아니, 나 죽어도 너 안 보내. 응? 복비야, 복비야. 나요? 내가 여기까지 너 찾으러 왔다고. 몇 날 며칠 밥굶어 가면서. 거기 무슨 일입니까? 상관 말고 꺼져. 지금 뭐라고 했어? 남의 가정사에 상관 말고 꺼지라고. 혼인을 강요당하고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복비. 부인 비가. 짧은 혼인 생활은 결국 파국을 맞았다. 가족이라는 것들이 하나같이 승냥이들이었구나. 숙부 임덕산은 왜 잡아들이지 않았느냐? 임덕산 그자는 행방을 감추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반드시 잡아들여야 할 것이다. 예, 전하. 네 집 담장하니 얼마나 끔찍했겠느냐? 서인은 그저 그들의 사냥감이었을 뿐이옵니다. 모두가 저를 탐하고 짓밟고 이용하였지요. 서인은 오직 지아비 앞에서만 죄인이옵니다. 학대와 능멸을 어찌 홀로 감당한 것이냐? 왜 일찍이 발굳지 않고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두었던 것이냐? 말을 하고 싶었지요. 하나 가족들 그 누구도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가 제 말을 들어줬겠사옵니까? 전하. 전하, 저 여인은 폐륜을 저지른 죄인이옵니다. 형률에 의거해 사형에 처하면 마땅하옵니다. 아뢰옵게 황공하오나, 비록 인과 복비에 지은 죄는 크나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던 바 사형을 내려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전하, 연유에 어찌 됐든 예외를 둘 순 없사옵니다. 부디 만 백성이 모범이 되는 지엄함을 보여주시옵소서. 임과 복비를 교형에 처하라. 또한 일륜을 저버린 소근과 어연을 그에 응하는 죄를 받게 하라. 그리고 도주한 임덕산을 끝까지 추적해 죄를 물으라. 네. 세종은 복비를 관비로 삼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결국 복비는 사형에 처해지고 말았다.